대방광 불화엄경 권 제8 우견국 3장 법사 실찰한타가 나라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번역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세계 도사나 나오죠. 거의 이제 약한게 보현삼매 세계성 한 것은 보현삼매품하고 세계성취품이고 화장세계 도사나 한 것은 화장세계품 도사나 화장세계가 이제 연화장세계 지금 이 사바세계가 화장세계 속에 있죠. 화장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약식으로 설명한 거요. 중본이나 가본이나 또한 상본 하음경은 엄청나게 설명이 많을 건데 약본 하음경이라서 굉장히 화장세계도 간단하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런 말씀 가사되 여러 불자여 이 화장장엄 세계해가 모두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옛날에 왕석에 세계 미진수 겁동한 보살행을 닦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낱낱 겉가운데서 세계 미진수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친근하여 그 세계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서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세계 미진수 대원을 청정하게 닦아서 장엄하고 청정한 반이라 그렇게 해서 이 화장세계가 이룩되었단 말이야. 화장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옛날 부처님 미진수 부처님을 미진수 겁동한 보살행을 닦을 때 아주 부처님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을 가까이 해서 세계 미진수 대원을 행원이죠. 보현 행원 깨끗이 닦아가지고 화장세계를 성취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매특허 아주 독점한 세계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만든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장엄청정 장엄한 세계고 화장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장엄한 국토요. 이 세상에 유덕으로 나왔는가 서가열의 원력으로 아버님쯤 뼈를 밀고 어머님쯤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다 회신곡도 불교에 관해서 누가 좀 쓴 거지 아마. 여러 불자여 이 화장장엄 세계해가 미진 수미산 미진수 풍륜으로 유지한 바가 있으니 바람이라는 바퀴가 있어가지고 인력입니다. 세계가 인력이 있어가지고 풍륜의 세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굴러떨어져 봐야 허공은 허공이죠. 어디를 가나 그래도 달나라하고 별나라하고 이렇게 부딪히든지 태양계하고 달하고 부딪히든지 달하고 지구하고 부딪혀보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들 다 죽죠. 만약에 세계와 세계끼리 마찰한다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다 풍륜의 힘이라요. 그 최하 풍륜이 풍륜의 이름이 평등주라 평등주 풍륜이라요. 그 풍륜이 사심이 추호도 없이 어디나 고루고루 다 평등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 최하의 풍륜이 평등주 풍륜이라요. 저것도 풍륜이 지금 문을 닫은 거예요. 풍륜이 조금 작용을 약간 한 거예요. 능히 그 위에 일체 보렴 치연장엄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보배 불꽃인 치성한 장엄을 풍륜이 평등주 풍륜이 잘 유지를 해주고 다음 그 위에 또 풍륜은 출생 종종 보장엄이라고 이름한다. 보장엄 풍륜이죠. 그런데 그 위에 정광조요 만이왕당 그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런 것을 능히 유지하고 그 다음 후에 풍륜은 보유덕 풍륜이라 풍륜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풍륜인 거 아니에요. 하기야 태양 광선도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능히 그 위에 일체 보배 방울을 유지하고 그 다음 후에
풍류는 평등념이라 능히 그 위에 일광명상 많이 왕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풍륜은 종종보장은 풍륜이라고 이름합니다. 능히 그 위에 광명윤화를 유지하고 다 세계 화장세계를 형성하고 화장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기에 부속과 같이 차를 하나 만들 때도 부속이 여러 개 있죠. 거기에 관한 그 세계 화장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풍륜들이 잘 유지하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바치고 있어요. 제일 밑바닥이 뭐죠? 가장 밑바닥이. 가장 밑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공룡이다, 공룡. 허공, 허공을 공룡이라고 하죠. 허공 속에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풍륜입니다, 이게. 풍륜이 여러 개 있어요. 허공 다음에 풍륜이요. 허공 속에 인력 풍륜에 의해서 풍륜 다음에 또 있죠. 공륜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가 있죠?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 또 있어요. 이렇게. 화륜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면 출륜이죠. 출륜이 있는 데는 수생목, 목생화 출륜이 있고 발음이라 그냥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수륜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가면은 이렇게 기후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토륜이라고 그래요. 토륜. 토륜이 이제 지구 땅덩어리죠.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겁니다. 세계가. 오행으로 보면은 토,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화, 금륜이 있는데 지금 금륜 내가 안 써버렸네. 금륜, 풍륜, 공륜 이렇게 있다고 상상하시오. 제 1차가 토륜, 그 다음에 수륜, 그 다음에 화륜, 그 다음에 금륜, 그 다음에 풍륜, 그 다음에 공륜. 그렇다면 수와 금목토에서 오행이 다 나오는데 풍륜은 바로 모구성질이죠. 목이. 주역에서 보면 목이라요.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상극으로 되었네요. 옛날 철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철도는 나무가 있고 나무 깔고 그 다음에 쇠 깔고 쇠 깔았죠. 그 후에 이제 기차 화통 불이 있고 거기다 또 이제 기차에 물도 있죠. 여기는 이제 땅이고 땅 위에서 나무 침목 깔고 침목 위에 철도가 철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기차에 물과 불이 있어가지고 기관을 돌리죠. 그래서 기차가 오행겁니다. 수화 금목토 손오공 것이 이제 책에 보면 오행거 나오죠. 그래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기차 옛날 기차가 달릴 때 이렇게 오행의 수래요. 기차 자체를 수화로 이렇게 동력을 만들죠. 그 다음에 기차 달리는 쇠는 금이고
그 밑에다 침목 깔았죠. 요즘은 세면 콘크리트로 이제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침목 밑에다는 또 땅바닥 크가뇨.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보세요. 세계가. 기차를 나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화장세계도 그런 식으로 풍륜, 뭐, 토륜, 공륜, 뭐, 수륜, 화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능이 그 위에 광명 윤활을 유지하고 다음 위에 풍류는 보청정이라고 이름합니다. 능이 그 위에 일체 화렴 사자의 자리, 사자자를 유지하고 그 다음 위에 또 풍류는 성변 시방 풍류이라 소리가 시방에 들어와는 여성을 여성과 같이 아마 그런가 보죠. 그 위에 일체 주왕당을 구슬로 된 그 단기를 유지하고 홍구사 가보니까 이제 탑전에 사례탑 앞에 쇠붙이를 이제 크게 세워가지고 철주 두 개의 당간지주를 세워놨대요. 그런 주왕당이 아니라 철근당이더만, 어? 철근당이 부뚝 섰죠. 그전에는 없던데 어제 가보니까, 오늘 가보니까 그게 있대요. 어제 같지 사실상 내가 어제부터 강의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까지 하니까. 그 위에 또 풍류는 일체 보광명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위에 일체 만이왕 나무꽃을 등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풍류는 속질보리라고 이름합니다. 그 위에 일체 향 만이 순이오늘 등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풍류는 종종궁전이 유행합니다. 궁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은 한철은 저 더울 때는 시원한 데로 가서 유행궁전을 타고 다녀요. 천상 사람들은 유행궁전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집을 이제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더운 때는 서늘한 데로 가서 한철 지내고 추울 때는 이제 따뜻한 데 가서 한철 지내고 그렇게 되면은 집 등기도 이제 별 것이 없죠. 그런 집이 나와버리면 유동식 저택이 나와요. 천상에서는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만 못하고 있잖아요. 천상 천인들은 자기가 갈 때 궁전까지 그냥 같이 가요. 경전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궁전과 같이 함께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궁전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다른 궁전 타고 가겠죠. 요즘에 택시 타고 헬리콥터 타고 가듯이 헬리콥터가 내나 유행궁전처럼 그렇게 되겠지요. 뭐. 능이 그 위에 일체 보색 향대운을 유지하니라. 여러 불자여 저 수미산 미진수 풍류는 가장 위에 있는 자가 수승 유광장 풍류이라고 이름합니다. 능이 보광만이 장엄 향수예를 유지하고 있거든. 향수예 바다입니다. 우리 지금 바다는 부산 앞바다는 짠바다죠. 소금 나오는 향수예. 부처님이 볼 때는 아마 저 바닷물도 향수예일 거요. 우리가 보니까 염수예지. 이 향수예에 대연화가 있으니 가지가지 광명 예향당이라고 이름합니다. 꽃수술 예자요. 화장 장엄 세계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사방이 균평하여 청정하고 견고하며 금강 윤산이 두루 둘러 있고 땅의 바다, 지중해처럼 그런 바다들이 바다의 모든 나무가 각각 구별이 있느니라. 나무가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다 구별이 있으니 나무가 잘 장식이 되어 있다. 나무도 있어야 좋지 않아요? 허벌 파는 재미 없죠. 그때 보현보살이 그 의미를 다시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되 세존이 옛날 온갖 유에서 유란 말은 산계 25유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불도를 닦고 부처님께 친근해서 수행한 그겁니다.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가지 보광명 화장장엄 세 개를 얻게 되었단 말이야. 부처님의 그 수행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계가 화장세계요. 피로자나 세계. 그리고 극락세계는 아미타불 세계고 만월세계는 약사부처님 세계고 부처님마다 세계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집 다 있지 않아요? 치국평천하네요. 날아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거. 부처님은 불국토가 천하요. 화장세계도 하나 천하입니다. 그 천하 중에 작은 천하가 사천하지요.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국에서 말하는 치국평천하는 겨우 중국 한나라를 가리켜서 천하라고 했어요. 중국 한나라만 해도 잘 통치하면 치국평천하라고. 광대한 자비의 구름이 일체를 일체에 두루와서 몸을 버리기를 한량없이, 그러니까 인욕행을 닦고 보시행을 닦고 여러가지 그런 육바라밀 칫바라밀을 닦으면서 몸을 한없이 버렸죠. 그것이 세계 먼지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나 흙이나 다 돌이나 다 부처님은 몸버린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부처님 몸버린 거라. 옛날 겉에 수행한 힘으로서 지금 이 세계가 오던 더러운 때가 없으며, 화장세계는 정토지요. 화장세계는 정토인데 지금 중생들이 보는 사바세계만은 애토라고 하죠. 원칙은 연화장세계입니다. 화장세계는 정토라고 해요. 청정한 국토고 지금 사바세계는 애토라고 하죠. 사바세계도 부처님이 보면은 정토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애토로 보지요. 더러운 세계. 가시덤불 같은 거 많이 있고 쓰레기장이 쓰레기가 많이 있고 난지도가 섬이 하나 생겨버렸대요. 서울 쓰레기 쓰레기는 다 갔다가 난지도 저쪽 것이 저 어디요? 우리나라 것이 저쪽 것이 비행장 가기 전에 뭐 있죠? 갱주산성 그쪽 부근에 난지도가 쓰레기장인데 그냥 큰 그냥 섬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애토 어려운 국토들 사바세계. 부처님은 이 세계는 모든 때가 없단 말이에요. 정토기 때문에 대광명을 놓아서 허공에 두루 머물러서 바람의 힘으로 가진 바로 동요가 없어요. 풍력이 바로 풍륜 힘이요. 풍륜의 힘에서 진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지진 나면 또 큰일이죠. 지진은 천재 지변이요. 그게 부처님의 갈물이 만이로서 널리 불장 만이로서 널리 장엄하고 꾸몄으니 열의 원력이 하여금 청정케 하셨습니다. 만이 묘장의 꽃을 널리 흩어서 옛날의 원력으로서 허공 가운데 화장세계가 더 유지하고 있으니 가지가지 견고한 장엄을 받아요. 광명의 구름이 뒤루어 분포하여 지방에 충만했으며 온갖 만이 가운데 보살의 구름이 널리 지방에 나아가는 그 광명이 치성하거든. 그 광념으로서 보살의 광념 풍륜을 이루어 묘한 꽃으로 장엄해서 법계에 두루 퍼져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일체 보배 가운데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사 그 광명이 중생의 바다를 널리 비춰서 지방국토에 다 두루하여 모두 하여금 고통을 벗어나서 이구등락이지요? 보리에 향하게 하며 화장세계 보면은 내나 불국토니까 부처님 도를 여기서 찬양하고
부처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색즉시공이고 공즉치색이라서 국토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은 도요, 또 부처님의 도와 마음이 바로 이 화장색의 국토라요. 신토불이, 네? 신토불이로 이제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 바로 국토고, 국토가 바로 몸이고, 내가 말한 신토는 이 신토요. 요즘에 농협에서 신토부리를 많이, 우리나라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신토부리를 많이 말하죠. 농산물. 이 말에 불교 말을 갖다 썼어요. 몸과 이 국토가 둘이 아니고 마음과 국토가 둘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화장세계도 서가열에께서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한 부처를 이룬 그 마음으로서 화장세계가 비로자나 마음이 화장세계를 화장세계 국토를 형성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색은 국토고 마음은 공이죠. 신토가 불이요. 보배 가운데 부처님 수가 중생 수와 같아서 그 털구멍으로 붙어서 변화한 형체가 쏟아져 나온다. 털구멍에서 부처님 희기묘묘한 것이 다 구름같이 막 퍼졌다가요.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제석천왕, 범천왕, 범주, 임금주자요. 범천왕과 범주와 또는 제석과 전륜성왕, 전륜성왕을 윤왕이라고 합니다. 윤왕 등이며 일체 중생과 여러 부처님의 털구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 광명을 변화로 나타낸 것이 법계와 똑같아서 그 광명 가운데 부처님 명호를 연설해요. 서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도사나불 모두 가지가지 방편으로 우리 중생을 초보감을 보이사 중생을 잘 교화를 하는 거죠. 교화가 바로 초복입니다. 여러 중생의 마음에 널리 응하여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 중생의 마음에 모두 다 급족하게 모든 중생을 다 감화시키는 곡진함이 없이 아니 곡진하지 못함이 없이 두루 다 한다고 말이죠. 끝내주는 거죠. 끝내주는 것이 무불진이죠. 화장세계 있는 바 티끌이요. 낱낱 티끌 가운데 법계를 모아서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화장세계 소유진이여 일일진 중에 견법계라. 요 두 규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화장세계 있는 티끌이 낱낱 티끌 가운데 다 우주법계 법성 법계가 바로 부처 아니오? 본래 마음자리 아니오? 진리 아니오? 화장세계에 있는 티끌마다 낱낱 티끌 속에 다 법계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법계를 볼 수 있어요. 멀리 뭐 마음을 깊이 연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낱낱 미진 속에 다 일일진 중에 견법계요. 이 말을 통현장자나 하암론에 여러 번 갖다 썼어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세계 소유진이여 일일진 중에 견법계라. 이것만은 외우세요. 외우면 상당히 필요해요. 화장세계 소유진이여 일일진 중에 견법계라. 보배의 광명이 부처님을 나타나서 구름이 보이듯 보였으니 이것은 다 열애의 세계가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권능이란 말이죠. 광대한 원운은 법계에 들어와요. 부처님의 광대한 원력의 구름이 우주법계에 충만해서 일체 겁동한 모든 군생을 교화하사. 군생이 바로 중생입니다. 아까 군품이나 같은 말이죠. 보현의 보현 지혜와 보현의 경지와 행을 다 이루었어요. 보현의 행원, 보현의 지위, 보현의 지혜 모든 것을 다 보현은 보살을 대표한 말입니다. 있는 바 장원이 다 이로부터 나왔다.